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조선의 마지막을 지킨 상궁 천일청이 순종에게 뺨을 맞은 사연입니다. 천일청 상궁은 1849년생으로 조선 말기의 궁녀로 7세의 나이에 왕후들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궁에 입궐한 인물입니다. 효정왕후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성품이 따뜻했던 것으로 보이며 헌종이 후궁으로 입궁했던 경빈 김씨를 아꼈지만 그녀를 미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후 궁 밖으로 나갔던 김씨가 궁 안에 오면 아마도 외로웠던지 그녀는 경빈을 데리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이후 무료한 세월을 달래기 위해 홍씨와 철종의 왕비인 철인왕후 김씨는 양갓집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궁에서 길렀다고 합니다. 겨우 4살의 그녀는 하도 어려서 왕비의 거처에서 함께 잤다는데 그녀가 조선의 마지막 궁녀인 천일청 상궁입니다. 구한 말 최후의 궁녀들 중 한 명이었던 만큼 조선의 마지막 궁녀라고도 불리는데 왕족들과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온 세월 때문인지 눈치 없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다 순종에게 뺨을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왕직 찬씨 이교영은 한일합방 후에 있었던 이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간간이 궁녀들을 불러 머리맡에 앉혀놓고 강목이나 명연전기를 읽게 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내가 30년간 대행을 모시는 동안에 단 한 번 진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방 후 어느 날 한 젊은 시녀를 곁에 불러앉혀 무슨 옛소설을 읽혔을 때 일입니다. 어떤 임금이 민재를 많이 긁어모아 호의호식하는 바람에 민정을 돌보지 않다가 마침내 애써 모아둔 망고의 제보가 일조에 남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옆에 앉았던 천상궁이 어느 나라 임금이든 그따위 짓을 하면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탱하겠는가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대행께서 호련히 변색을 하시고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어친술로 천상궁의 뺨을 치시며 괘씸한 것 사식 나가거라.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그 같은 불측한 소리를 하시며 진노하셨습니다. 망한 나라의 임금 앞에서 망한 임금을 욕하는 궁녀의 모습은 마치 남의 눈에 티끌만 보았지 제 눈에 들보는 못 본다는 옛 속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순종은 평소 씨름 선수들이 씨름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모래알이 다리에 박히는 게 안쓰럽다고 하며 자리를 뜰 정도로 심약했던 인물이라 가까운 상궁에 뺨을 때린 것은 엄청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당시 천일청의 신분은 지밀 제조상궁으로 상궁 중에 가장 높은 제조상궁과 왕족들을 지근해서 보필하는 지밀상궁을 겸하는 최고위에 있었습니다. 나이 역시 60대로 순종과는 25세나 차이가 나는 엄마와 아들뻘이라 어린 궁녀들 앞에서 체면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런 불화가 있긴 했지만 천일청 상궁은 동갑이었던 김충현 상궁과 함께 순종의 병상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또 1920년 4월 28일에는 영친왕의 결혼식이 도쿄에서 거행될 때 72세의 천상궁이 조선왕실 궁녀복장으로 참석을 했답니다. 이런 천상궁의 모습을 보고 일본군 장교복장을 예복으로 착용한 영친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등 이왕가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일청 상궁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단히 온순하고 친절한 성품을 지녔으며 조선왕실의 일원이나 다름없이 오랜 세월을 지낸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누리기에 충분한 부도 쌓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이런 온순한 성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으로 연로한 몸으로 궁궐을 나온 후에 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불교계에 공양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를 노리고 돌봐주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하도 사기를 당해 본인의 명의로 집을 얻으면 불안한 증세에 시달렸다죠. 남의 이름을 빌려 적선동 88번지에 전셋집을 얻기도 했었으나 이 집도 명의자가 몰래 팔아먹어 1927년경에 고소장이 오가는 기사가 나는 등 순탄치 않은 말년을 보냈습니다. 반면 천상궁과 함께 마지막 최고위 상궁으로 왕실을 보필했던 동갑의 김충현 상궁은 83세이던 1932년 연말에 일본 천황으로부터 진귀품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충현 상궁은 5세에 입궐해서 오래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서희순, 김충현 천일청 세 상궁은 황후로부터 1909년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순종실록 3권,
순종 2년 11월 12일 양력 두 번째 기사. 1909년 대한 623년 황후가 훈장 수여식을 진행하다. 황후가 훈장 수여식을 행하였다. 패자소사 이완용의 아내인 정경부인 조씨, 국내부 대신 민병석의 아내인 정경부인 심씨, 호의시영의 아내인 박씨를 훈 2등에 서훈하였으며, 충숙공 민겸호의 아내인 정경부인 서씨, 종일품 이지극의 아내인 정경부인 조씨, 중추원 고문 이지용의 아내인 정경부인 홍씨를 훈 3등에 서훈하였으며, 봉보부인 조중흥을 훈 4등에 서훈하고, 여관 서이순, 김충현, 전일청을 훈 5등에 서훈하였으며, 각각 서봉장을 하사하였다. 이들 두 상궁은 순종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것으로도 유명한데, 순종의 임종 순간 곁을 지킨 사람은 의료진 지밀상궁인 김충현과 천일청 여사, 젊은 내인 손상궁과 장상궁 등 10명 내외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소화 9년인 1934년 7월 28일에 상궁 천일청이 이왕직 주전과장 이승묵에게 제출한 한글 청원서입니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상궁 천씨는 본인의 질병이 위중하여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 주전과장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매사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왕직 주전과 주임인 이응훈에게 청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과장에게 청원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주임이 과장에게 말씀을 잘 해주어 영혼이라도 안온하게 해주길 도와달라고 청원하고 있어 두 청원서 모두 상궁이 죽은 뒤에 증직이나 상례 등의 원활한 처리를 청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934년 상궁 천일청의 청원서 말씀을 진정하옵니다. 주소 소화 9년 7월 28일 제5사호 본인의 병이 위중하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사외다. 이로 본인이 사망한 후 과장께 말씀을 잘해주시와 영혼이라도 안온하게 하시와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상덕만 바라고 있습니다. 소화 9년 7월 28일 상궁 천일청 이왕직 주변과 두인 리응문 시전. 마지막으로 순종 승하 3개월 전 궁인들에게 지급된 급료의 내역서를 보면 망국의 왕실이라 하더라도 권래 체제는 옛 면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김충현은 196원, 천일청은 176원의 급료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덕혜옹주의 생모인 귀인 복령당은 580원, 왕자를 낳았고 1960년대 초까지 생존했던 귀인 광화당은 480원, 왕자를 낳은 귀인 보현당은 280원을 받았습니다. 또 윤덕영의 관계로 40대 노처녀로 들어와 고종을 본 적도 없이 과부가 된 귀인 정화당은 280원, 완왕의 생모인 귀인 영보당은 200원, 1972년 사망하는 귀인 김옥기는 115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조선의 마지막을 지킨 상궁 천일청이 순종에게 뺨을 맞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